모두에서 강사 프로필 관련한 개인 홈페이지 제작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게 모두에서는 세 개의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게 제공을 하고 있어요. 홈넷은 세개다 비슷한 것 같고, 그 중에 하나를 이용해서 지금 정경식 KSJ 이름으로 해서 강사 프로필 사이트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일단은 홈페이지 관리에 들어가서 어떤 형태로 갈수 있냐면, 지금 다시 정경식으로 들어가면 지금 이렇게 모두에서 제공하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기본적으로 모바일 미리 보기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기본 사진을 넣고 전화, 공유, 기타 또 링크를 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공하는 내용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그 다음에 활동하는 프로그램을 여기다가 넣을 수 있다는 어떤 장점이 있고, 또뭐 예를 들어서 관련 예약이나 또 이야기, 견적 이런 거는 이제 아마 그 강사의 어떤 활동에 맞춰 가지고 메뉴를 짜면 될것 같고, 그 외에도 자기가 하는 해양 스포츠에 대한 기본 정보, 그 다음에 어떤 지역 정보, 그 다음에 기타 메뉴들을 갖다가 넣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한번 동영상을 넣는 게 있어 가지고 동영상을 한번 추가로 넣어볼까 합니다. 페이지에 추가. 여기 갤러리에서 동영상 넣기가 있네요. 요거를 페이지에 일단 추가를 해서, 동영상을 지금 선택을 하면, 여기 보면 인터넷 주소를 넣는 게 있습니다. 말리포 패들보드 서핑이라고 다른 유튜브에 검색을 해서, 말리포에서 패들보드 서핑하는 영상을 하나 링크해서 좀 올려볼까 합니다. 물론 7월 7일에 탄 영상이에요. 공유 선택을 해서 여기 주소를 이렇게 입력하고 확인을 하면 뭐가 나오나요? 입력하고 확인. 올바른 주소를 입력해주세요. 이게 쇼츠가 지금 제공이 안 되나 보네. 쇼츠를 말고 그냥 영상으로. 2년 전 건데, 옛날 거를 한번 그래도. 들어가네. 이렇게 해서 지금 홈페이지에 반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페이지명. 페이지 패들보드 서핑. 지금 이렇게 영상까지도 추가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미리 보기를 해보겠습니다. 모바일로. 그러면은 이렇게 2년 전, 2021년대 파도네요.
이렇게 기본적인 강사 홈페이지를 모두를 이용해서 다양한 메뉴로 만들어서 QR이나 아니면은 이 자체에 공유가 있으니까 공유하기라든지 이런 걸 활용을 해서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과 정보 교류를 할 수도 있고 이걸 통해서 티칭을 할수 있는 인스트럭팅을 할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 개인 홈페이지와 스마트 쇼핑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기능을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